저희가 지난 2주간 월드클래스 임동혁 피아니스트님과 함께 엄청난 촬영을 끝내고 이제 오늘 마지막 촬영입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몰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이제 임동혁 피아니스트님이 회를 또 좋아한다는 소식을 입수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간단하게 토크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아, 뭐 브랜드는 아니, 언제 와? 아니.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또한 명이 또 있는 거 보니까 누군가가 와야 될것 같은데 이게. 역시. 네, 이제 혹시 짐작 가시는 분 있으세요? 뭐 아까 잠깐 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나온다면 걔, 예. 그냥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신했어요? 어.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엑스포니스트 브랜든 최입니다. 오늘 또모에 우리 동혁이 형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예. 촬영이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다들 이제 피곤한 그러니까 되게 지쳐 보이시는데 얼마나 촬영을 굴리셨길래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는 건지. 촬영보다도 촬영을 네. 대기하는 게더 아, 힘들었어. 맞아요. 맛있게 회를 먹으면서 기록을 해보면서 근황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진짜 이렇게 연주자분들이랑 회를 먹는 게 쉬운 기회가 아닌데. 아, 벌써 먹고 계시죠. 그렇게. 근데 저는 동혁이 형 만날 때마다 회를 먹는 것 같아요. 회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만날 때마다 회가 네. 생각나는 날에만 만나서 그런 꼭 회가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수산시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맞아요. 네. 제가 1월 1일 또 같이 맞이한 사회거든요. 오와. 네, 그것도 수산시장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동혁 씨와 수산시장에서 1월 1일. 슬퍼, 슬퍼, 아, 그만해. 슬픈가요? 네. 그래서 1월 1일에 수산시장에서 했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냐. 아, 오늘은 또 특별한 회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맛있는데요, 여기? 아까 이제 베를린에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그럼 근황 짧게 말씀해 주시면 요즘 근황은 정말 암울해요. 그러니까요. 요즘 근황,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베를린 시절 묵었던 때 생각하면 연주에 계속 뭐 함부르크 연주 캔슬되고 또 함부르크 연주 캔슬되고 지금 아르헨티나 연주도 캔슬된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캔슬된다고 하니까 좀 부담되는 연주가 캔슬된다고 하니까 10%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을 흐르고 이제 연주가 없으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고 이제 통장이 텅장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좀아 이거는 정말 이건 생사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니까 아 이거는 참 굉장히 되게 세속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또 많은 분들도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렇게 저희가 겉보기에는 이렇게 막 바빠 보일 수도 있고 막 굉장히 럭셔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클래식 뮤지션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클래식 뮤지션들이 제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아, 또 많은 분들이 또 피아니스트 임동혁에 대해 물론 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 나라를 빛내고 계신 피아니스트시잖아요. 또 쇼팽 콩쿠르를 우리나라 최초로 입상하셨고 롱티보 콩쿠르 1등. 또 엄청난 수상 이력이 있으신데 제가 가장 기억 남는 게 있어요. 2003년에 그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수상 거부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뉴스에 아나운서 분이 너무 특이하게 말하셔서 제가 기억하는데 잠깐 상담하셔도 될까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동혁 이런 식으로 자로하면 우리나라가 낳은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임동혁 임동혁 군이 아 나는 그냥 모른 척할래. 정말 그렇게 따라하세요. 근데 그때 하셨는데 지금이라면 아, 안 그래요. 아, 정말요? 그때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또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울한 얘기 하게 되는 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냥 안 바뀌더라고요.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손해를 많이 본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걸 갖다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그러느니 그냥 차라리 나한테 좋은 걸 택하는 게더 좋지 않았나. 저는 2003년에 수상 거부를 하고 아마 2013년까지만 해도 아 후회 안 한다고 고집을 부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었다. 어차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뭐 저한테 제가 뭐 얼마 무슨 환경 운동가라고 지구에 뭐가 뭐 음악계에 뭐가 더 좋습니까? 좋았을까요? 이거라면 이거라고 해도 저는 차이가 없을 뿐더러 그러면 어차피 차이가 없을 거라면은
저는 생각했는데 뭐가 저한테 더 이득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수상 거부를 안 하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었을 뻔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네. 저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굉장히 좀 분했거든요. 그 당시 굉장히 응원하고 있던 피아니스트가 그런 일을 겪고 그래서 그 중국인 그 심사위원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고 네. 네. 어차피 김연아도 은메달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거기서 수상 거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상 거부했을 수도 있잖아요. 김연아 씨도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차피 알만한 사람은 김연아가 금메달이라는 거 다 알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더 올지는 지금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솔직한.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그 쇼팽 콩쿠르 때도 그 파이널 때 피아노 안에 조율기구 사건도 있었어요. 맞아요. 참 안타깝죠. 더군다나 1학장 끝나고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갔다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갖다 일부러 누군가 그 음모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살다 보면 진짜 재수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임도영이 임도영 했구나 또. 재수 없는 얘기 하나 나와서 제가 들은 에피소드가 기억나는데요. 뉴욕에 사실 때 피아노 도둑 맞으셨어요. 어디요? 정말 세상에 피아노 도둑 맞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재수가 없다. 맞아요. 진짜 이거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근데 뭐 특별히 연주가 흔들림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랬죠. 칠 때 조율기구가 덜그럭거리고 덜그럭거렸으니까 알았겠죠. 바로 방해가 되긴 했죠. 근데 그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연주는 하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때 약간의 다른 부담감도 있는 게 그때가 쇼팽 콩쿠르의 클라리넷 콩쿠르 다음이어서 무엇을 해도 조금 약간 안 좋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연주를 갖다 중간에 멈추고 막 이랬으면 쟤 또 저 지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조율기기는 빼긴 빼야 되니까 중간에 1학장 끝나고 이제 했던 거죠. 그때 이제 20대시지 않으셨어요? 예, 누구나 다 한 번쯤은 20대가 있었겠죠. 지금 저도 이 나이에 그런 부담감을 견뎠을 거 생각을 하면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저 보고 지금 다시 콩쿠르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은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그렇게 연습은 8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건 도미예요. 아, 이거. 도미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이게 도미가 이 껍질을 갖다가 뜨거운 물로 살짝 부어가지고 마스카와라고 하는데 마스카와가 일본어로 소나무라는 뜻이거든요. 네, 소나무 껍질 같이 같다고 해서 이런 마스카와 대박. 했다고 해요. 우와. 제가 작년에 이제 임동민 피아니스트님이랑 촬영을 했을 때 그때 했던 제가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많은 팬분들이 연주자분들도 다 궁금해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자녀분이 생기신다면은 똑같이 음악을 시킬 건지. 연주자시잖아요. 제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37살이게 되면 자녀를 가지려면 서둘러야 되겠는데. 자녀들이 있으신지? 자녀가 있죠. 자녀는 혼자만 드는 게 아니잖아. 혼자라면 벌써. 그러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음악을 시키실 건가요? 본인이 얼마나 좋아하고 첫째 음악을. 본인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탤런트가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도 없어요. 무조건 된다, 무조건 시키겠다도 아니고 무조건 안 된다도 아니고 자기가 정말로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런 너무 경계가 높은 거 아닙니까? 힘들죠. 쉽지 않죠. 거의 스카이캐슬처럼 키워야겠네요. 그런 재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켜야 되는 게 막 그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본인이 싫어하는데 뭘 굳이 시켜. 저는요, 제 자녀가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고민, 제가 얻은 걸 갖다가 또는 제가 한 인생의 삶에서 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이라고 하면 제 분신처럼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 세상의 그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바라는 게 뭐냐. 그 사람이 걔가 돈을 많이 버는 거, 걔가 피아노를 너무 잘 치워가지고 마르타 아르레치처럼 되는 거, 그런 것보다도 저는 걔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우선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음악을 하면서 본인이 막 폴리니처럼 잘 치는데 본인이 행복하지 않아. 저는 그 길을 원하지 않아요. 제 자녀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무엇을 했든지 자기가 본인이 행복해하는 그런 일을 서포트해주는 일이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제 힘이 닿는 한 최대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할 수 있어요.
열심히 저격이. 본인이 사랑하고 너무 하고 싶은데 재능은 진짜 없어. 그러면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 재능이에요, 희망이. 재능이 너무 많은데 하기 싫으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 그 재능이 어떡하냐. 아까랑 머리. 아니. 아니. 아깝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억지로 시킬 수는 없지. 그러게요. 뭐 지가 알아서 크겠죠. 재능의 기준이 아버지를 뛰어넘는 재능이라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계는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임동혁을 뛰어넘어? 말이 안 많지. 아니야. 있을 수 있다고 봐. 근데 다만 내 자식은 힘들 것 같아. 오늘 배워갑니다, 도미. 가장 좋아하는 생선은 뭐예요? 돌돔. 돌돔? 돌돔 뭐? 어떻게 생긴 돌돔 알아요? 뭔지? 되게 유명하게 그 줄무늬 있는 그 어항에서 보는 줄무늬 있는. 아, 비싼 물고기 아닌가요? 그거 비싸지. 그렇죠. 키로당 12 정도 하지. 그러니까 뭐 한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뭘 하나 해도 완벽하게 하시는. 연주 빼고. 연주. 아, 연주도. 아니야. 내 연주가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천재 고추님. 천재 고추. 어떡하지? 광어 지느러미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다 하시네. 별명들이 조금 다 있으신데. 뭐야 뭐 도토리. 도토리 이런 거 같지. 그리고 어, 국밥? 국밥. 왜? 그 영상 안 보셨네. 피곤해서 레슨한 게 있는데 아. 거기 이제 자막에 그 국밥 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야? 뽕우의 대표 국밥놈이십니다. 아 국밥 어딨지? 아 국밥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처음에 나올 때 빡! 빡! 뜨그득 빡! 빡! 오! 어이구 너무 민망하네요. 오! 오! 충분히 보셨어요. 오! 민망해. 진짜 민망하네. 이런 별명들이 어떤지. 저는 아무 생각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거는 뭔가 제 음악적 스타일에 관련된 별명이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뭐야 됐어. 아 형 모기가 이렇게 가슴에 살며시 앉을 줄 몰랐어요. 어 그러게 나 심쿵했잖아. 아니 모기가 보통 어떻게 빨리 넘어가는데 여기 마치 나비가 나를 심쿵했네. 신기하네. 별일이 다 일어났네. 아무튼 제 음악적 스타일과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별명이 쇼팽 스페셜리스트다 그러면 굉장히 음악적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떤 별명이든지 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쇼팽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 아 쇼팽 말고 슈베르트도 잘 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슈베르트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 나 슈베르트 말고도 잘 치는 곡 많은데 이렇게 들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람쥐라고 했든 메뚜기라고 했든 그거는 뭐 뭐 그거는 뭐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월광 그 월광 소나타를 보고 좋아하셨는지 뭐 거기서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그렇게 뭐 근데 그 도토리 이런 다람쥐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던데 나는 워낙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팬분들이 많은데 도토리 이런 다람쥐라고 하나? 귀여우니까 귀엽고 막 이렇게 그런 캐릭터잖아요. 귀엽고 37살이 귀엽고 팬분들한테도 그렇게 보이겠죠. 아... 딱 무대에 올라온 순간 아... 어 다람쥐 어. 너무 정색하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이제 또 입시가 코앞이죠. 저도 이맘때 한창 입시 준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입시생들 이제 또라이 입시생 또라이 분들을 위해 또라이? 전화 좀 드세요. 누군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또라이 아세요? 저희 구독자 있죠? 네. 오 알고 계셨어요? 네. 아니요 지금 알았어요. 아, 또라이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입시 꿀팁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얼마나 연습을 할지. 그 연습이라는 건 지나칠 정도로 해야 돼요. 뭔가를 준비하는 게 있다면 뭐 연주가 됐든 왜냐면 저도 무대 위에서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저는 이제 좀 준비하는 게 불이 완전히 깜깜하게 다 꺼진 방에서 연주를 해보곤 해요. 왜냐면 그렇게 연주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당혹스러움이 무대 위에서의 느낌과 조금은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칠흑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틀리는 부분을 더 연습을 해요.
한석봉. 한석봉. 그쵸, 한석봉이죠. 네. 그래서 아무리 되는 부분이라도 무대 위에 올라가면 헛소리를 하는 적이 너무 많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뭐 너무 대표적인 케이스고. 제 모토가 원래 정말 잘하고 싶은 연주가 있으면 300%를 준비가 돼 있어야지. 저 같은 경우는 그래. 300%가 준비가 돼 있으면 90%가 나와요. 근데 100% 준비해서 나가면 3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계속 이거 되는데 뭘 또 해가 아니라 돼도 그냥 계속 제가 얘기하는 한국말로 얘기하는 다지고 다지고 다지는 계속 다지는 거예요. 될 때까지가 아니라 되는데도 계속. 그래서 워낙 큰 일생일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세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시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일생일대의 큰 빅 어케이션이라고 느끼실 거 아니에요, 입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후회가 없으려면 지나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려면 뭐 이게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10시간이 됐든 12시간이 됐든 16시간이 됐든 하셔야죠. 그러면 야, 너무 저도 일생일 때 이말 써먹어요. 나도 이제 배불러. 근데 네.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이제 느끼해요. 이게 니길니길 해가지고. 니길니길. 내무탕 아까 오지 않았나. 네, 이제 항상 그동안 무대 위에 계신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똥무에 출연해주시면서 콘텐츠도 해주시고 인터뷰도 해주시고 연주도 해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어떠셨나요? 아, 이번에 재밌었어요. 저는. 아, 정말요? 네, 좀 요즘에 참 삶이 무료했거든요. 왜냐면 연주도 계속 캔슬되고 있고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가격리를 힘들게 하고 연주를 할 준비를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취소되고 그냥 제 일상은 호텔에서 나와서 연습실 밥 먹고 연습실 갔다가 또 밥 먹고 호텔 들어오는 게 맨날 하니까 조금 더 재밌는 콘텐츠 이런 것들 찍는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나 더. 이제 똥모하우스에 이제 와주셨는데 이제 기념으로 또 두 분의 연주자가 계시니까 한번 색소폰이라는 그런 악기의 특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와. 네.